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제주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특히 소멸 위기의 제주어로 만든 노래와 뮤지컬을 가르치며 애양심을 높이고 제주어 보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친숙한 고전소설 별주부전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주어로 각색해 재미있는 구연동화를 선보입니다. 토끼님, 전 이어도에서 온 별주부라고 합니다. 이어도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데 초대하고 싶습니다. 경쾌한 율동과 함께 제주어 노래를 곁들며 수업에 나선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군인 가족들입니다. 제주에 주둔하는 기단과 해병 구여단 군인 가족들이 교육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소멸 위기인 제주어로 노래를 직접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엄마의 마음으로 책을 읽어주며 제주어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별주부전 이거 구현을 하면서 동화를 배우면서 처음 저도 접하고 내려와서 했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신기하고 또 제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어 교육 연구학교인 이곳에선 정규 수업뿐 아니라 군인 가족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제주어 생활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별주부전 그거 제주어로 배워보니까 재밌었어요. 이들 군인 가족들은 구연동화 외에도 제주어 뮤지컬을 제작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주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인 가족들이 제주어가 서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펼치는 재능 기부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고향 사랑을 높이고 점차 소멸돼가는 제주어를 보존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